다음에는 조선시대 유형에 따른 한양의 놀이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우리 1년 12달 중에서 정월달에 놀이가 유난히 많아요. 특히 이제 정월 대보름 놀이가 가장 많고 또 정월 대보름 놀이는 1년의 첫 번째 달이 꽉 차는 만월의 시기에 다양한 놀이가 집단적인 놀이가 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다리 밟기예요. 다리를 밟는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다리를 밟는데, 그 다리를 왜 밟느냐? 다리를 밟아서 다리가 튼튼해진다. 다리에 발병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뭐 다리가 튼튼해지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모든 그 가까운 거리, 뭐, 먼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걸어 다녔어요. 도보죠. 그러니까 다리가 사실은 핵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은 부럼을 깨물면 이가 튼튼해진다. 또는 뭐, 술을 한잔 먹으면 귀발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명주. 좋은 얘기만 듣는다. 뭐, 귀가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얘기 듣는다. 이런 풍습이 있듯이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어떤 액을 막기 위해서 청계천에 12다리를 걷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다리 하나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림이 보이죠? 청계천 다리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김해방 물관에 있는 다리 밟기, 답교 놀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덴마크 코펜하겐 박물관에 있는 답교 놀이인데, 여기에 보면 여성들도 보이지요. 예. 남녀가 같이 움직이고, 요건 이제, 어른이 아이 데리고 다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요. 그러니까 온갖 놀이패들이 많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모이면 장사칠들도 모이지요. 온갖 장사치들이 모이고, 너도 나도 다리를 박느라고 뭐, 밤늦게까지 난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는 양반들은 정월 대보름 날그 하루 전날 미리 와서 밟았다. 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 과천 다리 밟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교 다리 밟기. 청계천에. 그 다음에 송파 답교놀이. 이게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리 밟기 형태가.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인데 19세기 말에 기록에 처음 나타납니다. 야, 이게 돌싸움이에요. 예. 이건 덴마크 코펜하겐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아니, 진짜 돌 가지고 던졌다고요? 아니, 뭐, 이건 무슨 시위대가 전경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마을과 마을끼리 젊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서로 돌 던져가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구려 시대에 이미 패수에서 왕이 참석 가운데 돌싸움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돌싸움, 곧 석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습니다. 고려 시대 우왕은 하도 돌싸움을 즐겨가지고 신하가 제발 좀, 너무 군사들을 편 나눠서 돌싸움 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거 가지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그러지 말고 정사를 돌보십시오 했더니 뭐 곤장을 때려서 쫓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돌싸움을 좋아했어요. 예, 요 뜻밖이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고 여러 가지 정사에 골몰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 시, 백, 저 군사들을 양편 나눠가지고 돌싸움을 시켰어요. 그걸 보면서 즐기고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어의를 보내가지고 치료도 시키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 석전이 하나의 그 군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원군은 전국의 하구에다 강하구에 석전패들을 배치해가지고서 외세의 침략을 방비했습니다. 조선 말에 발간된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서울에 삼문 밖에 삼 그러니까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밖에 주민하고 아현동 주민들
이 말리동 고개에서 돌싸움을 했어요. 말리동 고개에서 경계로 해서 저쪽 편 아현동하고 이쪽 도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산문 밖에 주민들이 이기면 경기도가 풍년이 들고 아현동 쪽 주민이 들면 저 충청, 호남, 영남 쪽이 풍년이 든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점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의 색강 사이로 해서 곳곳에서 돌싸움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실제로 몇십 년 전에 노인들의 그 직접 구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들 보이는데 갓 쓴 사람 어른들도 끼어들었어요.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예, 마을과 마을끼리 이렇게 애들이 석전, 돌싸움을 하다 보면 패싸움이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놀이입니다. 아무리 격렬한 놀이다 하더라도 놀이는 어디까지나 놀이예요. 놀이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죠. 놀이의 승패 가지고서 마음을 쓰고 그 승패에 연연할 필요는 없죠. 왜? 놀이라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일상적인 생활과는 달라요. 야, 놀자. 그래, 뭐하고 놀을까? 야, 이제 그만 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놀이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놀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놀이의 결과 가지고 연연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끼리 저런 어떤 석전과 심지어는 횃불 싸움도 있어요. 여기 이제 횃불이 보이지요? 예. 여기 밑에 보면 달집 태우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회를 불 붙였어요. 회. 회에다 불 붙인 게 횃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횃불을 돌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깡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전쟁 이후에 깡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깡통이 그때 이제 흔해졌죠. 그래서 깡통에다 구멍 뚫어가지고서 철사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면 돌리면 아주 잘 타요. 웽웽웽 하면서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러한 그 놀이가 횃불을 돌리는 놀이가 깡통을 돌리는 놀이가 조선 후기에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달집 태우기 형태가. 그럼 정월 대보름날 왜 불을 붙이나요? 불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월 대보름 1년에 첫 번째 달이 꽉 차는 시기거든요. 1년에 첫 번째 달이 꽉 차는 시기에 달밤에 사실 낮부터 불을 붙이죠. 논두렁에도 불 붙이고 그러면서 저렇게 달집, 나무단을 크게 쌓아가지고 캠프파이어죠. 우리 전통적인 캠프파이어입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서 한 해에 아무 탈이 없기를 기원하는 이러한 놀이가 정월 대보름 놀이입니다. 불놀이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불 지르는 것이 공인된 날이에요. 이날은 불장난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달집 태우기 하는 행사장에 가면 불자동차가 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논두렁에 불 붙이지 말라고 불 붙이면 벌금 물겠다 하고 이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월 대보름 날은 불 지르는 날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정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정이 타면 잡기가 끼고 잡기가 끼면 탈이 생기고 탈이 생기면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이 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 거기서 부정은 안이불자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마을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재물을 먼저 먹으면 부정 탄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금주를 치잖아요. 집에. 여기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부정 타지 않게 방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표시죠. 마을 당집 안에 앞에다가도 금주를 치고 앞에다 황토를 깝니다. 붉은색 황토. 이것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 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부정이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 타지 않게 뭔가 경건하게 제사를 지낼 때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 타지 않게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이와 같이 정월 대보름날 불을 지르는 것도 부정 타지 않게 하는 한 해가 불처럼 풍요롭게 확 집안이 흥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사 갈 때 주로 뭐 초나 성냥 같은 걸 옛날엔 선물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아마 세제를 많이 선물할 거예요. 뭐 이사 가면 휴지나 세제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많이 주는데 옛날에는 초, 성냥 그걸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 농후에 보면 성냥과 초가 잔뜩 있어요. 옛날에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죠. 이사 가서 집이 불처럼 확 타올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풍요로움이에요. 불처럼 한 해가 활활 타올라라. 모든 게 다. 부정한 것을 다 또 태워 없애라.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정월 대보름날은 우리는 불을 지릅니다. 지금도 불을 질러요. 일부러. 그러니까 낮에는 돌싸움을 하고요. 이게 밤에는 횃불 싸움을 해요. 이거 횃불.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횃불 돌리는 게 아니에요. 횃불 돌리다 보니까 저 다른 동네도 횃불을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 불빛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하고 이웃 동네하고 서로 횃불을 돌려가면서 가까이 와가지고서 불을 가지고 와 하고 공격을 해요. 상대방. 낮에는 돌싸움 하다가 밤이 되면 횃불 싸움을 해요. 이게 횃불 싸움입니다. 불싸움이죠. 아주 격렬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석전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벽처 홍명의 임꺽정 소설에 보면은 그 돌싸움 잘한 두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신라 시대부터 군대 편제에 석전꾼들이 군대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건 조선 후기까지입니다. 조선 마지막 임금 하도 돌싸움이 심해가지고 전국에 돌싸움을 하지 말라고 명을 내렸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막 터지고 깨지고. 근데 놀다가 터지고 깨진 건 어떻게 보상을 요구도 못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돌싸움 하는 거 봤습니다. 1960년대까지 돌싸움 하는 걸 봤어요. 자, 조선시대의 어린이 놀이를 볼까요? 축구기라고 하는 건 축구하고 유사합니다. 예. 축구의 원조죠. 예.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축구를 했고 김춘추의 옷고름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자기 누이 보고 옷고름 꿰매달라고 했는데 무늬 보고 꿰매달라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여동생인 보희가 옷고름 꿰매주고 그걸 인연이 돼서 김춘추의 부인이 되고 왕후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기록에 나타나 있죠. 삼국유사에. 그 다음에 중마놀이 여기 볼까요? 여기 좀 희미한데요. 고구려 고분벽화가 많이 훼손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밑에 긴 나무다리가 있죠. 나무다리 걷기입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 고구려 요거 수산리 벽화예요. 요건 팔청리 벽화고 여기도 보면 사람 밑에 긴 나무다리가 있죠. 예, 중마놀이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납니다. 이게 5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누놀이는 9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여기 이제 참고노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노는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죠.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거 둘이서 이것은 좀 고급스러운 고누입니다. 이렇게 과천의 아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누, 아이들의 고누놀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뭐 연날리기 이미 7세기에 나타나고요. 조선시대에 어린이 타구놀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청계천가에서 타구 긴 작대기로 딱 치는 이런 식으로 작대기로 공을 치는데 칠 때마다 왕에서부터 서민까지 천민까지
이번 공은 누구다, 이번 공은 누구다 해가면서 뭐쭉 당시에 권력자들 또는 서민들 해가면서 공치기를 해가지고 이게 조정에서 문제가 됐어요. 약간 풍자적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 어떻게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정에서 논란을 하다가 그냥 용서해 줬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태종 시기예요, 그때가. 아마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그 아마 민심이 흉흉했을 때 아이들까지 그런 어떤 풍자적인 놀이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것은 막대기로 이런 공을 때리는 놀이입니다. 근데 사실 격군은 뭡니까? 격군은 이게 말에서 긴 장시, 이거 장시라고 그래요. 이 공을 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한쪽으로 가고요. 또 한쪽은 티베트를 거쳐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후삼국 시절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아마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나라 때 이런 격군놀이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정조 시대의 무예도법 통지라고 하는 무예의 종합서적이죠. 아주 교과서적인 우리 무예 서적인데 여기 보면 격구하는 그림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흐린 그림을 새롭게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유럽에 폴로가 있지요. 폴로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격구를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가고 페르시아에서 중국 건너간 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런 폴로를 하고 있어. 아, 격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운 거예요. 배워가서 자기네들이 룰을 만들어서 폴로 이래가지고 세계에 이걸 갖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로의 원조는 동양입니다. 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격구가 약 100여 년 중단됐다가 1990년에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 격구단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사실 이 격구는 말을 타고 하는 거거든요. 마상 격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타구는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거고 지상에서. 조선 후기에 가면 그 나무꾼들이 하는 장치기가 있습니다. 격구가 지상화된 거예요. 장치기 형태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민속예술 경연대에 이것을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 90대 남자 노인들은 옛날 격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 5, 60년대까지 장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에 풀싸움, 제기차기, 공기놀이, 줄넘기. 이건 처음에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인형놀이, 그 다음에 쥐불놀이 등등 장치기는 이제 지상화된 것이고, 예, 16세기에 쥐불놀이가 처음 나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볼까요? 이건 기산풍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여기 다 낙관이 찍혀 있죠. 예, 전부 이건 프랑스 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더위팔기입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친구를 딱 만나면 아무개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왜? 하고 대답하고 돌아보면 내 더위 사가라 하고서 얘기를 한대요. 더위를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더위를 안 먹는다. 옛날에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이 없던 시대에 참 여름 나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놀이가 있을까? 정월 대보름은 그런 어떤 한 해에 나쁜 소리도 듣지 말고 다리도 튼튼하고 뭐 이빨도 튼튼하고 여름에 더위도 먹지 말고 이제 이런 그 풍습이 정월 대보름에 많습니다. 바람개비, 잠자리 채잡기, 수분놀이는 불교놀이입니다. 손으로 돌리는 팽이. 요즘에는 팽이가 아이들이 이 팽이를 잘못 치더군요. 이게 그래서 손으로 돌리는 팽이가 요즘에 유행입니다. 그다음 팽이치기, 술래잡기는 까막잡기는 아까 이제 두눈다 가리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제 어디 지형지물을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눈을 가 여기 보면 눈을 가려버렸죠. 요 까막잡기.
그러니까 아까 16세기에 서양의 술래잡기도 완전히 얼굴 가렸어요. 이건 이제 눈만 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까막잡기라고 그랬어요. 술래잡기 일종이죠. 버들피리, 꽈리불기, 빙차놀이는 뭐 얼음 빙자에다 뭐 얼음 수레 같은 거예요. 얼음지치기, 소꿉장난, 실뜨기. 이미 19세기에 실뜨기가 나옵니다. 깨금발, 보싸움, 볼을 막 무너뜨리는 거. 다리세기, 다리를 서로 두 사람이서 쭉 엇갈려가면서 다리를 세는 거. 풀치기, 엿치기, 돈치기, 눈사람 만들기 등등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아마 그 이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이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장기 같기도 한데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근데 동전 같아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런 장기판 같은데 바둑판이나 이런 데다가 돌리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놀이를 하지요. 예. 상층 집단의 정적이고 유희적인 놀이. 투호, 쌍욕, 바둑. 이미 백제 고구려 시대 기록에 바둑이 벌써 나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바둑은. 존경도 놀이. 벼슬이 올라가는 거. 여기 존경도 놀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독일 함부르크 거고요. 그 다음에 남승도 놀이는 승남도 놀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 칸 한 칸 가는데, 벼슬이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의 멋진 경치를 가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치, 두 번째 경치, 팔도 유람하는 겁니다. 이거, 이 놀이 하면 전국을 다 유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불도 놀이는, 요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방식인데, 성불도 놀이는 한 칸 한 칸 가면서 불교에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사찰에서 정초에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의 그 봉은사에서 정초에 성불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요. 포구락은 궁중에서 기녀들이 하면서, 여기 보면 포구락 하는 거 있죠? 요 양쪽에 기녀들이 요 조그만 요 하얀 구멍에다가 공 같은 걸 던져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즐기는 겁니다. 술 마시면서 즐기고.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기녀들이 하는 놀이를 즐기는 것인데, 요건 평양의 평안감사 환영도의 그림입니다. 평안감사 1745년이에요. 불교 관련 놀이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사실 조선 시대는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숭상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는 여전히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중기 거쳐서 후기에 가면은요, 이 관등놀이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관등놀이라는 게 뭐냐면 등 구경 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직접 노는 건 아니지만 구경 가는 겁니다. 등을 구경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사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등을 갖다가 매달 얻지요. 요건 조계사의 초파일날 다양한 등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려하죠. 다양하고. 옛날에 이것도 다양한 등의 모습을 등 연구에서 제작한 거예요. 수박등도 있죠. 뭐 종등도 있고 북등도 있고 뭐 연등 뭐 등등에서 다양한 등들을 이렇게 제작했고, 요즘에는 아주 뭐 이런 종, 거대한 종, 북, 뭐 용의 형태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이런 제등 행렬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정할 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등을 가지고 이동을 했는가. 사실 기록에 보면 이동한 게 아니라 등을 매달은 거예요. 절 마당에다 매달고 절 입구에다가 쭉 매달았어요. 아니면 뭐 시내 길거리에다 매달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등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했을까? 사실은 요 행진한 시기는 20세기 초에 분명히 기록에 나오고, 그 이전에 언제부터 시작했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일본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등을 가지고 행진하는 게, 그런 주장을 해서 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할 때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심했어요. 근데 연등에는 사실 신라시대부터 연등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은 오래됐죠. 그래서 연등에 의식하고
이게 사찰에 이렇게 등을 매달고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수천 년 된 거, 1000년 이상 된 거죠. 근데 제등 행렬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의 주요 관심이 뭡니까? 제등 행렬이죠. 그래서 종로에 제등 행렬 갈 때 보면은요, 아, 이거 외국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외국 사람들 이거 보러 옵니다. 일부러. 연등에 제등 행렬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되면서 오히려 다른 의식이나 아니면 등을 매다는 것보다 이런 등을 가지고 행진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죠. 그다음에 호기놀이는 이제 뭐 아이들이 초파일 며칠 전에 장대 종이 이빨 들고 쌀과 포를 거들러 다니는 놀이고 아이들이 중심이고 수부놀이는 물동에 바가지 엎어놓고 두드리는 초파일의 놀이입니다. 아이들 놀이예요. 그다음에 낙화놀이도 이게 초파일 날 이루어졌어요. 화려하죠. 우리 전통적인 불꽃놀이입니다. 경상남도 함안 지방의 낙화놀이, 초파일 낙화놀이인데요. 요 참나무 숯봉지예요. 요 참나무 숯을 갈아서 요 창호지에다 돌돌돌 말아서 꽈배기처럼 꽈요. 왜? 왜 꽈배기처럼 꼬냐면 오래 타라고. 이렇게 안 꼬면은 확 쏟아져 버리면 금방 타버려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갑니다. 요게. 이렇게 연못에다가 쭉 매달아서 불을 붙여요. 불 붙이면 밤에 이렇게 타요. 불꽃이 막 쏟아지죠. 함안 낙화놀이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고요. 하회에 가면은 줄불놀이 해서 이와 같은 놀이를 합니다. 근데 청계천에 낙화놀이가 있었어요. 장창교, 지금의 장통교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가면 첫 번째, 두 번째 달이에요. 거기에서 주위에다가 이렇게 쭉 그 등을 매달고 등 사이사이에 이런 어떤 찬숯봉지를 매달고 그러면서 초파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쫙 걸어갔어요. 이것을 서울시에 재현하자라고 제가 재현을 했는데 아마 언젠가는 재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청계천 더욱더 초파일이 멋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불교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만석승놀이가 18세기에 나타납니다. 십장생이 나오죠. 온갖 등이 등장하고요. 그림자극이에요. 그림자극.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요게 만석승인데 만석중이라고도 하고 만석승. 뭘 잡아당기면 줄을 잡아당기면 이 만석승이 손으로 자기 가슴을 탁 쳐요. 그러니까 자학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가슴을 친다. 뭔가 어떤 불교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십장생은 뭐 장수의 상징이고요. 불교의 다양한 등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는 아니지만 초파일날 이런 만석승 놀이가 각 사찰에서 공연이 됐다 해서 지금 거창에 있는 한대수라는 분이 만석승 놀이 보존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걸 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여성의 놀이. 사실 전통사회에서 여성놀이는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남자 여자에 같이 놀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되면은 여자가 혼인을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놀 게 별로 없어요. 왜 집 밖에 나가는 일에서 이렇게 여자들 함부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단오 때 그네 타고 청초에 널뛰기 하고 요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공기놀이 하고 이런 놀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기산풍속화인데요. 전부 다 기산풍속화예요. 요게 그림은 제일 아주 상태가 좋지요. 색감이 좋고요. 예. 그래서 뭐 여자들의 놀이로 그네뛰기, 풀싸움, 널뛰기, 풀싸움을 초희랍니다. 공기놀이, 술래잡기, 인형놀이, 꽈리불기 뭐 이런 정도의 놀이밖에 없었고 어렸을 때 이제 남녀가 같이 노는 놀이가 약간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놀이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 예인놀이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1904년 아현동의
연희가 이루어진 놀인데 이게 아마 탈춤 같아요. 아마 농악놀이 아니면 탈춤인데 이거 앉아있고 하는 거 보니까 탈춤 같아요. 여기 도포임은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앉고 위에 햇빛 가리개로 천막을 쳐놓고 옛날에 이렇게 놀이판이 벌어졌어요. 서울의 아현동입니다. 1904년에 기록이죠. 뭐 탈춤이 있고 인형극이 있고 마상제. 마상제가 마루에서 재주 부리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 일본에서는 마상제 잘한 사람 꼭 딸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마상제를 시범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물구나무도 쓰고 말이 달리는데 뛰어 올라가고 왼쪽에 숨고 오른쪽에 숨고 뭐 이런 다양한 재주를 부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본산대패 애옥의 아연이죠. 사직골은 사직동, 녹번동, 노량진, 구파발 여기에 본산대패가 있었습니다. 그 양주별산대는 이 본산대패를 배워간 거예요. 양주지방에서 5월 단오 때, 야, 애옥에 니들 패들 와서 좀, 단오날 와서 놀아. 했더니 바쁘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야, 그럼 사직골 니들이 와서 좀 놀아줄래? 그랬더니 또 바쁘대. 어떤 때는, 야, 그럼 구파발 니들, 본산대패 와서 놀아. 그랬더니 걔네들도 바쁘대요. 야, 에라. 우리가 배워서 우리끼리 놀자 해서 양주가 배워서 산대놀이를 합니다. 탈춤을 춥니다. 그래서 별산대가 붙었어요. 본산대의 별산대다죠. 송파도 사실 옛날 경기도였어요. 지금 서울이지만 그래서 송파도 본산대에서 배워간 겁니다. 이 본산대패가 탈놀이,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농악 등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사당패들이 전국에서 다니고 그런 전문 예인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떼쟁이패, 뭐 중매구패 등등해서 이런 전문 놀이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볼거리가 없었잖아요. 놀거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놀이패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놀이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았죠. 아니면 정처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한 해 아무 탈 없이 한 해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그런 농악놀이도 해주고 탈춤도 추고 해가면서 나올 때는 뭐 쌀이나 돈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패들이 마을에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서해안의 파시, 조기 파시를 따라서 왜냐면 그런 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놀이패들이 또 놀이를 보여주고 대가를 받고 그래서 서울에 그 마포 나루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현동 이쪽에 그런 놀이패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남대문 옛날에 7패 8패 그랬거든요. 남대문 밖에 그 거대한 시장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7패 8패 시장 그 다음에 마포 나루 이런 데 돈이 많았거든요. 그 놀이패들이 그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보여주면 이런 놀이판을 벌리면 돈이 모이는 거죠. 전문 예인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자, 투기성의 놀이가 조선 후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투전하는 거거든요. 투전패. 약간 그 화토하고 유사성이 있고 골패하는 거예요. 기상풍속화해 보면. 이것은 김득신의 풍속화입니다. 돈치기, 화투가 19세기 후반에 유입됐는데 포르투갈의 카르다가 일본의 하나후다를 거쳐서 조선의 화투가 되고 고스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투놀이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풍자하는 다양한 고스톱이 나오죠. 예. 자, 조선시대의 한양의 놀이문화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 이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관에서 주도하거나 뭐 궁중이나 상층의 놀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는 민간의 놀이가 강화되고 전문적인 놀이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유교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민 중심 사회로 바뀌어가는 시대죠. 조선 중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놀이도 이제 민간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놀이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19세기에 가면 전국의 놀이가 교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경복궁 중건입니다. 경복궁 중건에 전국에서 수많은 부역군들이 서울에 모여서 각 지역의 놀이가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연희들을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농악 경연대도 벌이고, 다양한 두레패들이 연희패들이 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놀이가 서로 섞이는 겁니다. 민요도 그래서 다양한 지방 민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기록이나 풍속화에 놀이가 대거 나타나요. 예전에는 놀이를 글로 기록도 안 하고 놀이를 그림으로도 안 그렸어요. 왜? 놀이를 경시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제는 놀이가 중요시 됐어요. 그 환술이라는 게 있죠. 환술. 그게 마술인데요. 중국의 이제 그 마술이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전통 마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자들이 마술을 뭐라고 했냐면 요술이라고 해서 요사스러운 하나의 그 사람들 눈속임이다. 들어봤죠? 요술이라는 말. 요자가 요사스럽다 이 요자거든요. 근데 실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그 환술을 보고 나서는 아니 니들 왜 알면서 속냐? 어차피 눈속임인데 그 환술, 곧 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런 민간의 놀이도 중요시되고, 민간의 놀이가 기록되고, 그림으로 막 나타나고 그랬죠. 사실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떤 놀이가 있었는지 모르죠, 조선시대에. 그 다음에 어린 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놀이가 굉장히 사회성과 인성 개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거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놀았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다양한 놀이들이 나오죠. 그러한 놀이들이 20세기 중후반을 거쳐서 21세기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놀이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아이들 요즘에 놀지 않습니다. 자, 놀이가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놀이가 어떤 놀입니까? 몸과 몸으로 부닥치면서 하는 놀이예요. 대면 놀이죠. 근데 요즘의 놀이는 비대면 놀이로 바뀌고 다양한 IT, 인터넷, 게임화 돼가지고 요즘의 놀이는 비대면 놀이화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몸으로 부닥치면서 노는 놀이가 요즘은 별로 없어요. 놀이터에 가보세요. 논 애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놀 틈이 없습니다. 놀지 않는 아이들, 놀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뭐 시대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놀이가 왜 필요한가? 현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개인주의화돼가고 인간의 자존감이 상실되고 너무 서로 간에 고립돼 있어요. 나만 힘들다.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지?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근데 전통사회에서는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휴식을 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했거든요. 마을이란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의지해감에 살았어요. 나만 힘든가 봤더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리고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서 도와줍니다.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회였죠. 공동체적 사회였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돕고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니까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을 존중할 줄도 모르죠. 자기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존중할 줄도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놀이가 왜 필요한가? 대면의 놀이가 왜 필요한가? 대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 인간 존중 의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놀았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잘 소통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우리는 놀이감이 전부 자연에서 얻었고 우리 자연을 이용해서 놀았고 우리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주고 놀이감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놉니다. 놀 수가 없어요. 놀이의 상업화 현상이 심해졌다. 따라서 인간 존중에 우리 전통적인 놀이가 우리는 현대에 와서 끊임없이 다시 전승,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놀이학자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전통 놀이를 현대적으로 약간 개발하기도 해요. 노인들이 요즘 무슨 제기차기를 하는데 사실 나이든 요양원 같은 데서 노인들이 발로 제기를 못 차죠. 이제 신체가 기능이 떨어져서. 요즘에 노인들 제기가 어떻게 차는 줄 아세요? 널빤지에다가 제기를 올려놓고 널빤지로 쳐가면서, 그러니까 손제기죠, 일종의. 널빤지를 이용한 제기차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제기냐 하지만 분명히 제기를 가지고 놀아요. 발로 하는 대신에 손으로 한다. 요거에 바뀐 거지요.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면서 전통 놀이를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보존, 전승, 발전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신명을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삶의 활력과 긍정적 사고를 형성합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놀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삶이 자식의 삶이에요. 엄마의 삶이 딸의 삶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들도 살고 엄마처럼 딸이 살아야 돼. 변화가 없던 시절이죠. 전통사회에. 참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많았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이 꿋꿋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70년, 60년, 70년 후에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의 뭐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진통은 겪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뭔가 우리 사회도 바뀌어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활력을 심어줬던 건 신명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신명나게 한바탕 놀고 나서 툭툭 털면서 다시 일터에 나가요. 요즘은 힐링을 중요시하죠. 조용한 시대, 힐링의 시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성 상실 시대에 이런 집단 놀이를 통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런 신명을 회복하는 이러한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으쌰으쌰 줄다리기를 하는 마을이 꽤 많이 있어요. 다양한 어떤 놀이들이 지금도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전통 놀이가 왜 필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와 지금의 놀이를 비교하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